5년 전에 출시된 아이폰 A세 폼팩터를 재활용하여 출시한 애플의 중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 SE 2세대는 다른 중보급형 스마트폰보다 굉장히 비싼 평균 판매 단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중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의 교란종이 되었습니다. 홈버튼으로 인해 동시기에 출시된 스마트폰보다 디스플레이도 작고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았으나 가격이 저렴한 아이폰이라는 특수성과 중보급형에선 경험할 수 없던 강력한 성능을 지닌 A13 바이오닉 칩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겠죠. 그런데 3년 후 출시된 아이폰 SE 3세대는 성공한 아이폰 SE 2세대와 동일하게 아이폰 8의 폼팩터를 재활용하고 중보급형 시장에선 볼 수 없는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작과 같은 뜨거운 반응은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은 A15 바이오닉의 강력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2022년의 아이폰 8 폼팩터, 즉 홈버튼 아이폰은 구형이라도 너무 구형이라고 느낀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는 홈버튼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는 건데 SE 시리즈는 항상 출시를 했던 아이폰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후보로 떠오르는 것은 LCD 디스플레이에 노치를 적용한 아이폰 XR, 아이폰 11과 더 이상 출시하지 않는 5.4인치 크기의 아이폰 미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재활용 폼팩터는 아이폰 미니일 겁니다.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는 점과 6.1인치 크기는 이미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많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전 아이폰 12와 아이폰 13 시리즈에서 봤듯이 5.4인치 크기는 코어한 팬층을 가지긴 했지만 소비자들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크기는 아니라는 것과 모든 아이폰이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 시점에서 싱글 카메라를 탑재한 아이폰 XR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상대로 아이폰 SE 4세대는 LCD를 탑재한 스마트폰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의 CEO 로스 영은 아이폰 SE 4세대는 6.1인치의 LCD 디스플레이와 상단의 노치 컷아웃을 특징으로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2021년에 로스 영이 언급하기로 아이폰 SE 4세대는 5.7에서 6.1인치 사이의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전면 카메라를 위한 컷아웃은 펀치홀을 적용할 것이라 언급했었습니다. 여기서 펀치홀은 아이폰 14 프로에 탑재된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뜻하는 거겠죠. 이랬던 아이폰 SE 4세대는 계획이 수정되어 6.1인치의 노치를 적용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이폰 SE 시리즈가 출시된 이후 4세대에서 처음으로 홈버튼이 아닌 아이폰이 출시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다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폰 SE 4세대의 예상 출시일은 당장 내년도 아니고 2024년입니다. 2024년은 로드맵상 지금의 다이나믹 아일랜드인 듀얼 펀치홀이 아니라 갤럭시 S 시리즈처럼 싱글 펀치홀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인데 LCD 디스플레이와 노치는 홈버튼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뒤처지는 스펙입니다. 일단 LCD까지는 그렇다 치고 아이폰 XR과 동일하게 굉장히 넓은 베젤과 넓은 구형 노치가 적용된다면 정말 최악이죠. 또한 신형 아이폰 SE에는 아이패드 에어에서 적용된 것처럼 홈버튼에 터치 아이디를 적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의 탑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2024년에 LCD 노치 아이폰이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되기 위한 최소 조건은 아이폰 XR보다 베젤이 줄어들어야 하고 페이스 아이디가 탑재되어야 하지 않을까. 2024년이면 페이스 아이디가 나온 뒤 8년 차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4-50만원대 스마트폰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아이폰 SE 4세대는 중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SE 4세대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